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조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조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조조, 97년군번이고 강원도 모사단 땡땡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로 복무했다. 내가 일병을 달고 좀 지났을 무렵 중대장이 소대마다 저격수를 선출하라는 통보를 했다. 나는 당시 20발 중 12발이 될까 말까 한 사격에 있어 싹수가 노란 놈이라 나랑은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12발이나 맞았네 하더니 그냥 뽑았다. 미친 건가 싶었다. 아니 당시 18발 이상 맞추는 인원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나를...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짬에서 밀린 것 같다. 어쩌겠는가. 까라며 까야지. 아, 여기서 저격수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고 흔히 굴러다니는 K2 소총으로 200m 떨어진 타겟에 30발 쏴서 점수를 측정하는 것. 사격은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세 가지 자세로 각각 10발씩 쐈다. 타겟은 양궁 표적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직경 15cm 원 안쪽에 맞히면 10점. 그 다음부터 10cm 간격으로 9, 8, 7, 6, 5점까지 있다. 그 외로 넘어가면 0점 처리. 그렇기에 만점은 300점이다. 사단 저격수 측정에 나가려면 최소 250점은 쏴야 비벼볼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 3소대는 선임 2명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차출됐다. 선임 중 한 명인 박상병의 경우 믿을지 모르겠지만 글자를 읽고 쓸 줄 몰랐다. 말년들이 내가 전역하기 전에 너 인간 만들고 간다 라며 일과 시간이 끝나면 유아들이 보는 동화책, 단어장 등을 사와서 과외를 시켜줬지만 결국 인간 만들기에 실패. 외모는 참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어눌한 억양의 행동거지가 좀 부족한 사람 같았다. 한 달 뒤면 사단 저격수 측정 날이다. 행보관이 사온 전지에 직접 원을 그려서 만든 타겟을 여러 장 들고 사격장에 가서 연습했다. 1소대 부소대장이 저격수 교관. 이 사람은 중대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병에게 욕하고 때리는 소문난 또라이로 저격수 양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사격 점수를 빌미로 하루 종일 지옥의 PRI를 시전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변태 같은 자식이었다. 기준을 넘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사격 후 점수 측정할 때 볼펜으로 구멍을 만드는 놈들까지 있었으니 사단 측정 당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원래는 우리 3소대 소대장 인솔하에 사격장에서 대기하는 건데 소대장이 잘못 듣는 바람에 내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급하게 연락을 받은 뒤 사격장까지 전력질주로 뛰어갔다. 숨고를 틈도 없이 다시 200m를 뛰어 타겟을 붙이고 다시 제자리에 와 측정해야 했다. 저격수는 무엇보다 안정된 호흡과 마인드 유지가 중요한데 소대장님 숨도 차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쏘면 안 됩니까? 늦었어 이 새끼야 쏴! 비와 강풍에 젖어 이리저리 뜯기고 너덜너덜해진 타겟이 뻔히 예상되는데 아니 그래도 아이씨 그냥 쏘라고 빨리 쏴! 우리들은 빤스까지 푹 젖은 채 각자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몇 주가 흐르고 대대가 발칵 아주 발칵 뒤집혔다. 하늘까지 외면한 사단 저격수 측정은 우리 대대가 연대 대표로 나간 대회였고 우리가 무려 사단 내 연대 중에서도 꼴등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부대 창립 후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기록이었다. 몇 주 후 아침 연대장을 태운 차량이 먼지를 휘날리며 전속력으로 1대대 지휘실로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1시간 정도 머문 후 전속력으로 다시 빠져나갔고 각 중대의 전화기가 동시에 요동친 뒤 중대장들은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지통실로 불려갔다. 동기 말로는 대대장님이 직접 조인트를 까셨다고. 우리 중대장님은 육사 출신의 엘리트다. 매사에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절대로 화를 내는 일이 없는 양반으로 중대원들의 존경을 받아온 분이다. 지통실에 다녀온 중대장님은 부대 전설의 탄생과 함께 악마로 빙의하셨고 저격수 놈들 다 군기기업대로 입사! 내가 처음 우리 연대에 들어올 때 군기교육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목공체조? 뭐야 저건? 참고로 우리 연대는 1980년대 삼청교육대가 있던 곳이다. 그래도 다행히 인권 문제로 목공체조는 폐지되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인 완전군장 뺑뺑이로 바뀌었다. 짤 없이 저울로 철저하게 무게를 맞춘 FM군장 뺑뺑이. 하루 목표를 채운 후 발바닥에 올라온 물집을 터뜨리며 반성문을 작성하면 하루 코스가 마무리된다. 아 물론 불침번도 서면서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 유일한 규칙은 전원 반성문 제출 전까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앞에 이야기한 우리 소대 선임 박상병 한글을 모른다고 했던 말 기억하는지. 등 떠밀려 저격수로 내몰리고 총 못 쐈다고 군기교육대 들어온 것도 판타스틱한데 한글 모르는 선임 때문에 잠도 못 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수요일은 군대리아가 나오는 날. 당일 연병장 뺑뺑이 목표를 간신히 끝내고 점심을 먹을 무렵 식당 행보관이 지나가다 우리 쪽으로 왔다.
뭐야, 기획생들이야? 지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며 빵 한 개씩을 뺏어갔다. 그때의 굴욕감이란. 아니, 내가 사람을 때려서 기물을 파손했어. 어? 강제로 저격수시키고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방아쇠를 당겼는데 연대 명예에 똥칠 좀 했기로서니 빵을 뺏어가. 그렇게 약 일주일간의 군기교육 기간 동안 반송문만 100장 넘게 쓴 듯.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병 달고 햄버거빵 구력이 잊힐 무렵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다. 오셨는데 하필이면 오타쿠 중에 오타쿠, 사격 오타쿠셨고 지난 저격수 측정에서 자신이 맡게 될 부대가 사단의 똥칠한 기록을 감안, 몇 달 후 돌아올 연대 저격수 측정에서 대대 명예를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하셨던 것 같다. 취임한 직후 똘망똘망한 애들을 모아 사격 기계 만들기에 돌입하셨다. 설마 나를 다시 뽑진 않겠지. 나름 연대의 전설인데. 그러나 우리 중대장은 전 대대장에게 조인트 맞은 부위를 어루만지며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신 듯 잊혀진 전설의 레전드를 다시 모으셨다. 연병장에 모인 대대 저격수들. 내가 아주 어렵게 모신 분이야. 새로운 저격수 교관을 소개하겠다. 키는 190cm가 훌쩍 넘었고 강인한 인상에 굵은 목소리, 근육이로 벼락 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온 힘줄, 부리부리한 눈, 특히 그 눈이 완벽한 동그라미에 일절 깜빡임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 크고 호리호리한 드웨인 존슨처럼 생겼다. 그 다음 날부터 저격수로 뽑힌 인원은 모든 일정에서 10회. 아침 식사 후 바로 모여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우리 앞에 선 드웨인. 가까이서 보니 키 190cm의 위용이 대단하다. 어디서 복무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양반 몇 명은 바랄라로 보냈을 것 같은 모습. 아니, 교관이 아니라 어디서 살인기를 데려왔어. 사람 잡는 지옥 훈련이겠구나 싶었는데 의외였다. 사격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나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었다. 시선, 가늠자, 가늠쇠의 위치, 총알의 궤적, 바람의 영향 등등 교육에 앞서 0점을 잡았다. 드웨인은 교육생들의 탄착군을 기준으로 검지와 약지 사이를 1클릭으로 두고 일일이 조정해 주었다. 이렇게 대충 조정한다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사격을 반복할수록 거의 정확하게 타겟에 적중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깨달았다. 이 양반은 진짜다. 그렇게 0점을 잡고 자세별 첫 30발 사격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200점이 넘는 인간이 거의 없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회에서 입상을 넘보려면 최소 250점부터다. 사격 측정 후 드웨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이것들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단순 명료했다. 100m 찍고 5명, 늦네. 오리걸음 200m 3명, 정신 못 차려? 200m 두 바퀴 1명. 그렇게 딱 두 번 돌리니 전부 200점이 넘어 있었다. 군대에서는 과학이고 나발이고 일단 굴리는 게 제일 빠른 성과를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들은 200점, 210점, 220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230점부터는 도저히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었고 살기 위해 볼펜으로 구멍을 뚫는 놈들도 늘어났다. 1년간 대대 인원이 쓸 총알을 27명이 전부 소진하는 바람에 나머지 대대 인원들은 사격장에서 PRI만 하다 돌아갔다. 못난 저격수들이라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 나는 거의 선착순만 돌았다. 본래 못 쏘던 놈이 굴린다고 급격히 실력이 오르겠는가. 군기교육대에 빵을 뺏겨 독이 잔뜩 올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230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려 했을 때 같은 처지로 저격수에 뽑힌 1소대 김상병이 다가왔다. 군기교육대를 같이 다녀와서인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생겼다. 왜 생겼지? 나보다 선임인 김상병님은 달마다 밀리터리 잡지를 구매하는 총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대대급 총알을 모두 소진할 만큼 충분한 사격 경험을 쌓았고 실력도 늘었는데 정체된 원인이 뭘까? 열심히 고민해본 결과 조조야, 아무래도 총이 문제인 것 같다. K2는 가늠자와 가늠쇠가 원형으로 두 개의 원을 정확하게 겹치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가늠자 주변에 빛이 들어오면 원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은 당시 전화카드의 검은 부분을 오려서 가늠자 위쪽과 주변을 가려 해결했다. 격발 시 충격은 총기 수입만으로는 어렵고 총기 하부 뭉치에 고정핀 두 개를 분해해서 내부를 청소했다. 고정핀을 분해하는 행위는 특수분해라고 해서 병이 할 수는 없고 정비반이 부대를 방문해 고장난 총기를 수리할 때만 할 수 있었다. 병이 임의대로 했다간 영창에 갈 수도 있다. 나와 김상병은 새벽에 몰래 이발소에 판초우유를 깔고 이 작업을 했다. 안에 수십 년간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WD-40을 뿌려주면 진짜 방아쇠 당김이 끝내주게 부드러워진다. 이 두 가지를 개선하니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의 230점을 넘어 250점을 쉽게 넘겼다. 신기했다.
이런 나의 성적을 보며 드웨인도 뿌듯한 듯 대대장에게 데려가 내 표적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연대 저격수 측정의 날이 다가왔다. 연대장은 포상의 관대한 인물로서 잘만 하면 휴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 측정 당일 긴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 휴가증만을 생각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야간 근무 시 웬 대머리 바야바 한 마리가 대대를 돌아다닌다는 무전이 속출했다. 아무튼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또 해냈다. 4단 중 꼴찌였던 우리 연대에서 우리 1대대가 꼴등을 한 것. 꼴등의 꼴등.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총기 수입을 하던 날이었다. 우리 소대의 소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저것 분주했던 날로 기억한다. 우리 3중대는 1소대부터 내가 속한 3소대까지 일자로 된 막사를 사용했다. 1소대부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싸늘하다. 이번엔 군기교육 따위로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고참들이 우리를 측은하게 쳐다봤다. 아이고 어쩌냐, 또 꼴등했다더니 진짜 까보네. 야, 얘네들 군장 좀 싸줘라 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쓱을. 순간 소대 방문의 손잡이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바닥을 구르는 손잡이 소리가 들렸고 굉음의 근원지로 눈을 돌렸을 때 거짓말처럼 문짝이 찢어져 있었다. 문 앞에서 분노한 악마를 보았다. 머리와 눈썹을 빡빡 밀어버린 두웨인. 얼굴은 괴상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교육할 때조차 보지 못한 표정.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대대장님이 직접 모셔온 양반이라 가능했으리라. 조조! 그 입에서 괴성이 뿜어져 나왔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사자후. 새로운 소대장도 반응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한따까리 한다는 실세 이병장조차 교관의 아우라에 얼굴이 굳어졌다. 상경 조조! 나도 모르게 각 잡고 앉아서 반응했다. 아니다, 누구라도 자동으로 경직되었을 것이다. 조조! 270점! 연대 1등! 이상!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드웨이는 곧바로 180도 턴에서 퇴장했다. 몇 초간의 정적의 시간이 흐른 후 야 이 자식아! 소대장이 먼저 달려들었다. 그 위로 소대원들이 덮쳤다. 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취가 된 듯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대장이 나를 업고 소대 내부를 돌 때 비로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군기로 가득 찬 내무생활에서 소대장이 소대원을 업는 경우는 없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줬다. 나중에 알았는데 사격 오타쿠 대대장은 꼴등의 충격을 받고 대노했으나 연대 내 1등이 자신의 대대에서 나왔다는 소식에 싱글벙글. 우리 중대장을 불러 치하했다고 한다. 아쉽게도 나와 함께 연구하며 고생했던 1소대 김상병님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 연대급 인원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연대장님께 표창받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야 인사장교, 연대 1등은 휴가가 며칠이야? 4박 5일입니다. 뭐? 연대 1등이 그거밖에 안 돼? 2주로 보내. 이 내용이 마이크로 흘러나갔다.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됐나. 나는 다음날 바로 휴가를 떠났고 내가 휴가를 떠난 후 대대의 나머지 저격수들은 다시 군기교육대에 입소했다. 김상병님... 휴가 복귀 후 우리 3소대는 탄약고 근무 파견을 나가게 된다. 파견 중 병장을 달았고 파견 생활은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이 편했다. 그렇게 꿀 빨고 있는데 본대로부터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도 나만. 4단 저격수 측정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짓을 또 하라고? 대대장님과 두웨인이 나를 콕 씹었다고 한다. 아, 욕 나오네. 그렇게 행복했던 나의 파견 생활은 반도 못하고 끝이 났다. 부대로 복귀하고 1소대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나와 함께 연구했던 1소대 김상병님은 병장이 되어 있었고 칼을 갈고 있었다. 총을 못 쐈다고 군기교육대를 두 번이나 다녀오신 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글 모르던 박병장이 전역하는 바람에 반성문 빨리 쓰고 잠은 편히 잤다고 했다. 복귀하자마자 사격장으로 가란다. 까라면 까야지. 사격장에 가니 다들 선착순을 하고 있었다. 새로 뽑힌 인원들이 많았고 드웨인의 교육이 빡셌는지 다들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 드웨인의 분위기도 전보다 더 무겁게 변해 있었다. 눈썹을 빡빡 밀어서 그런가? 나를 본 드웨인이 뜬금없이 탄창을 내밀었다. 0점도 못 잡았는데 그냥 쏩니까? 쏴. 연대 측정 후 훈련도 몇 번 뛴 상황이라 총기의 상태를 장담할 수 없어서 불안했다. 아, 200점은 넘으려나? 240점을 겨우 넘겼다. 와. 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다. 왜지? 0점 안 잡고 그냥 쏴도 240점은 기본으로 넘긴다. 얘 하는 거 보고 배워! 나는 그렇게 상병 때부터 저녁 전까지 사격장에서 살았다. 훈련이 심해지면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치기 일쑤. 찬밥에 김치만 먹길 수도 없이 했고 총소리로 인해 이명의 구토 증세까지 달고 살았다. 평소에는 이상하게 260점을 넘긴 적이 없었으나 독감에 심하게 걸린 날 비틀거리며 쏜 게
10점에 15발 이상 꽂히고 탄착군이 거의 9점에 형성되어 놀란 드웨인이 나를 따로 불러 치하하기도 했다. 그중 두 발은 멀치감치 떨어져 내 최고 점수를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신기한 경험이었다. 4단 저격수 측정 전날 일중대장이 특별히 청심안을 하사하셨고 푹 쉬라며 일찍 취침시켜주셨는데 이게 독이 됐다. 총기 수입 시간이 짧았던 것. 그 때문인지 측정 당일날 잼이 걸렸다. 드웨인이 황급히 점검했고 다행히 시간 내 정비 후 29발을 쐈는데 결국 한 발은 쏘지 못했다. 최종 점수는 270점. 내 최고 기록과 타이다. 아까웠다. 한 발만 더 있었더라면 1등은 헌병대에서 나왔다고 했다. 280점. 10점 10발, 9점 20발이어야 나오는 점수다. 세상은 넓고 괴수는 많다. 그래도 단체전은 우리가 4단 1등을 했고 잃어버린 연대의 명예를 되찾아왔다. 연대장은 미친듯이 휴가증을 뿌려댔고 기어이 목표를 잃은 의지의 한국인 밀리터리 마니아 김병장이 소원을 이루어 휴가 가던 날 그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다만 예전에 나처럼 2주가 아니라 왜 4박 5일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내가 전역하는 날 동기들과 함께 대대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 네가 조조냐? 군생활 동안 총 실컷 쐈지? 병장 조조. 네 그렇습니다. 너 말뚝박을 생각 없냐? 병장 조조. 아닙니다. 좀 복학해야 합니다. 그래? 아쉽구만. 그래 밖에 나가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그렇게 나의 저격수 생활은 끝이 난다. 추후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었다. 하긴 예비역들 중에 특공대나 스나이퍼 아닌 놈이 있던가. 그럴 때 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이걸 보여준다. 야, 봐. 쫑!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